시간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 짚어보는 시간 글로벌 이슈입니다.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 말씀드릴 나라는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산업혁명을 시작한 나라. 네, 예, 영국. 예. 네.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게 있습니다만 영국이 산업혁명을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됐을까요? 그러게요. 왜 영국에서 일어났을까요? 이 그렇죠. 신기하죠. 네.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네.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산업혁명이 뭐지라고 생각해보면 일단 산업혁명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많은 에너지입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 예상과는 달리 네. 풍부한 수력이 있습니다. 예, 물레방아를 돌려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수력이 많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땅 파면 또 석탄이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아, 그리고 섬나라인데 예. 네, 석탄이 많이 나왔군요. 예, 그래서 이제 기원전이죠. 뭐 자관 기원시대 2000년 전부터 로마 네. 시대부터 이 석탄을 이 영국에서는 난방용으로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인데 그 품질도 좋아요. 그러다 그렇구나. 보니까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풍부한 석탄을 이용해서 제철 산업, 철강을 만드는 이러한 기술을 발전시켰고 네. 이게 이제 다시 증기기관으로 연결되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이제 국가가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세계에서 제일 처음 석탄으로 전기를 만드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만드는 나라가 또 영국이기도 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영국이 처음 뭔가 시도하는 걸 많이 하네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아 이거 누가 먼저 했나 꼭 찾아보잖아요. 네. 근데 영국은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꺼리낌도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에 용감하고 실패하더라도 비난하기보다는 이제 왜 실패했는지를 찾고 그렇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나라인데 네. 참 부러운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든 1882년 19세기죠. 19세기 후반 런던 홀본 비아덕이라는 곳에서 처음 네. 화력발전소가 만들어졌는데 이 화력발전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전기와 석탄이 이제 연결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2024년 올해입니다. 올해 이스트 미들랜드 지역에 있는 마지막 석탄 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았으니까 142년 만에 영국은 석탄과 전기를 이제 분리시킨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영국 외에 석탄 화력발전을 그만둔 나라가 또 있을까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독일 같은 경우도 네. 재생에너지 확대를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전력 생산의 26%는 여전히 석탄이 이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도 올해 4월에 15개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이제 폐쇄를 해가지고 네.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향후 10년 동안에 이제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독일에서는 또 이 갈탄이라고 하는 또 석탄의 한 종류가 또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일자리가 걸려 있는 뭐 노조와의 이제 영향력. 또 협상 그렇죠. 이런 문제가 또 있다 보니까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영국이 앞서서 이제 석탄이 많이 나는 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석탄에서 멀어질 수가 있군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원래 석탄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라고 네, 네. 했는데 1960년대 이제 북해에서 유전이 발견됐죠. 그러니까 이제 석유와 가스가 이제 대량으로 이제 생산이 되니까 네.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요인도 있고. 그러네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영국의 이제 탈석탄은 좀 정치적인 측면이 좀 작용을 했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정치적인 측면.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 때부터 이제 석탄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네. 영국의 석탄 노조는 매우 힘이 이제 셌습니다. 그런데 이제 1970년대 영국 경기가 매우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이제 노조는 뭐 계속적으로 임금 인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구를 이제 계속 내걸었죠. 그러다 보니까 80년대 들어서 이제 대처 수상하고 석탄 노조가 1년 가까이 이제 충돌을 이제 하는 일이 빚었는데 네. 거의 내전이었어요. 아, 예, 그렇군요. 정말 거의 내전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관 석탄 노조가 이제 패배를 하면서 영국 정부는 이제 수십 개 탄광을 이제 폐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석탄이 빠진 자리를 이제 가스가 채우게 됐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되면서 영국의 석탄 비중은 좀 낮아졌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21세기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네, 어떤 계기였을까요? 지금은 이제 영국이 EU 회원국이 아니죠. 네, 그래서 네. 유럽 통계를 보면 항상 EU 플러스 영국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옛날에는 이제 회원국이었는데 20세기 후반 1990년대 EU의 환경 문제 가운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산성비였습니다. 산성비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예, 정말 많이 들었죠. 네, 네. 그런데 이 산성비의 이제 원인 대부분은 이제 이산화황, 뭐 네. 질소 산화물 이런 건데 이 대부분은 또 석탄에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001년에 이제 EU는 이제 법률로 딱 정했어요. 대형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이제 저감 장치 이런 오염물질이 네. 나오지 않는 저감 장치를 달아라. 예. 아니면 2015년까지 다 문 닫아라. 그런데 저감 장치는 돈이 많이 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싼 돈을 들여서 고칠 것이냐
문닫을 것이냐, 문을 닫을 것이냐 하면 이제 네. 그런데 예, 문 닫겠다라고 예,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을 텐데 사실 이게 지금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그렇죠. 10년 전이거든요. 네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의 특성.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그냥 뚜벅뚜벅 잘 가는 예. 예. 실패가 보이더라도 예. 그러니까 예. 해볼 만하다라고 예.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풍력 발전은 글쎄 이거는 한 50년 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국가적으로 석탄을 풍력으로 대체한다라는 국가적 목표가 이제 수립이 되니까 뭐 당연히 거기에 따른 투자 뭐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좀 맞았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영국도 이제 뭐 노동당, 보수당, 양당 이제 체제인데 네. 어떻게 정권이 바뀌든 이 결정은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고 꾸준하게 지속이 됐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는 사회를 떠받치는 이제 기둥이기 때문에 한번 네. 이제 결정이 내리면 오래 네. 영향을 이제 미칠 수밖에 없고 꾸준하게 유지돼야 되는데 영국은 이제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20년 넘게 일관된 흐름을 유지해왔던 것이죠. 진짜 중요한 얘기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정책의 일관성.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이런 걸 참 잘하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2002년부터 당시에 이제 전력을 이제 만들어내는 발전회사들한테 네.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라라고 이제 의무화를 시키기 시작을 했고 네. 또 2013년부터는 너희들이 석탄을 떼면서 탄소 배출이 나오면 네. 그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부담금을 이제 물리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석탄이 싸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석탄 화력의 가격 경쟁력을 낮추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풍력하자. 그렇죠.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15년에 캐머런 총리가 이제 2025년까지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1년 빨리 달성하게 된 겁니다. 대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영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어느 정도 되나요? 2013년에는 한 14.6%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작년 2023년에는 51%까지 예, 확대가 됐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2019년에는 이제 탄소 발생이 없는 풍력, 태양광, 뭐 원자력이 이제 화석 연료를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작년 통계를 보니까 재생에너지가 51%, 네. 원자력이 14%. 가스가 32%, 석탄이 1% 됐는데 네. 이제 석탄이 사라지게 된 거죠. 1%도 0%가 되는 예. 거군요, 이제.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풍력이라는 대체 자원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가능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북해 지역은 뭐 땅 파면 석유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그 위에서는 부럽네요. 또 예. 자원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북해는 세계적으로 또 풍력이 좋은. 풍력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 지역이죠. 그래서 네. 영국은 뭐 깔고 앉은 땅이 좋다라고 그러네요.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뭐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영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난 5년 동안 이제 두 배가 뛰었고요. 2023년 같은 경우는 선진국 중에서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나라로 또 영국이 또 탈바꿈하게 됐죠.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거 여건이 뭐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네요. 불리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장점이라고 말해야 될지는 참 그렇긴 한데 네. 영국은 일찌감치 이제 탈산업화, 탈제조화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네. 산업용 전력 요금이 올라도 네. 이게 국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큰 문제는 이제 되지 않은 것도 장점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니까 제조업 경쟁력 약화는 이제 필연적이었고 그렇죠. 이 과정에서 이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큰 타격이 됐고 사실 그런데 이제 이 전력 요금이 왜 이렇게 올랐느냐라고 보면 2021년부터 묘한 일이 겹쳤습니다. 네. 21년에는 북해에서 바람이 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가스 발전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요금이 확 뛰게 됐고 그리고 22년에는 숨 돌리나 싶었더니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렇죠. 예. 예, 또 가스금이 올랐고 이거 북해에서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할 수 있는 부분이 예. 아니니까 그럼 가스 요금이 이렇게 영국이 오른다고 해서 전기 요금 이제 같이 상승을 했는데 풍력 발전으로는 이게 대체가 어려운 거.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아니 뭐 가스 요금 올라도 풍력은 풍력인데 왜 다 전기 요금이 올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전력 요금 결정 시스템이 여전히 화석 연료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필요한 전력이 100이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제일 싼 친구부터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비싸게 들어오는 친구가 딱 들어올 때 이제 100이 맞춰지면 그렇죠. 제일 비쌀 때 가격이 전체 전기요금, 그날의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화석 에너지가 이제 올라가면 전체 전력 요금이 올라가는 다 올라가게 예, 이런 구조로 이제 계속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예. 그렇군요. 재생에너지 업체에서는 좀 돈을 벌 수 있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재생업체는 이제 돈을 엄청 많이 이제 벌었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는 누구의 불행을 국민적 불행을 딛고 너만 돈을 버는 거 아니냐. 아 그렇죠. 그건 좀 아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전력 요금 체계를 이제 개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정부와 업체가 미리 상한선 얼마, 하한선 얼마 정해놓고 만약에 시장 요금이 이거보다 좀 낮으면. 네. 이거 안 시장 요금 이거보다 비싸면 초과분을 업체가 반납하고. 아, 네네. 예, 만약에 시장 가격이 너무 내려가면 지원해주고. 정부가 오히려 보조해주는 아. 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한 거죠. 뭐 그냥 생각하기에는 뭐 합리적이다. 맞습니다. 네네. 이게 사실 진작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네. 유럽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또 영국 내부에서도 복잡한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22년부터 이제 협의가 시작이 됐고 이제 조만간 이제 실행 예정이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프랑스, 뭐 독일 이런 나라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에너지는 뭐 상한선 한 선을 정해놓는 이런 식으로 전력 요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으니까 네. 유럽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영국에서 석탄 생산이 완전히 멈춘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전력 생산용으로 이제 석탄이 많이 쓰이고는 있는데 네. 실제로 다른 산업에서는 또 석탄을 이제 떼는 경우도 있어요. 태우는 경우도. 아, 그러다 네. 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는 이제 7개 탄광에서 50만 톤을 이제 생산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참 저도 찾아보면서 놀랐어요. 20세기 중반,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에는 2,600개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7개만 이제 아. 남아있는 상태죠. 와. 그래서 지난 9월 달, 올해 9월이군요. 올해 9월에는 네. 어떤 업체가 새로 석탄을 캐겠다라고 네, 네. 이제 이 신청을 했는데, 네. 안 되겠죠. 정부는 허가를 내줄까 말까 망설였는데 환경단체는 이거 내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결국 이제 법원으로 갔는데 네. 법원이 이제 정부가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리면서 이제 새로운 석탄 발전 석탄 이제 광산은 이제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지금 추세가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예. 새롭게 또 광산을 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예, 하면 안 되겠죠. 정말 영국이 이제 석탄과 이별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세계적인 추세도 앞으로는 이렇게 가겠죠? 뭐 추세는 그런데 이제 지금 네. 올해가 이제 2024년인데 네. 한 3, 40년 정도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더 많은 석탄을 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많은 석탄을 태우는 나라는 이제 중국입니다. 네. 중국이고 이제 조만간 아마 인도가 중국을 앞지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인도 같은 나라 그리고 이제 뭐 개도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풍부한 에너지를 통해서 자기네들 네. 산업도 발전시키고 그렇죠. 뭔가 여러 가지 뭐 냉장고도 들여놓고 네. 에어컨도 돌리고 해야 될 그렇죠. 일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세계가 석탄과 작별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마 한 30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당장 그렇죠. 진행되기는 좀 어려울 어려운데 것이다. 어려운데 이제 많은 선진국들은 아마 2030년대 향후 한 10년을 이제 지나면 네. 많이 이제 줄어들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석탄을 태우는 나라들은 주로 이제 개도국들이 이제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한 30년 정도가 지나면 많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것은 이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어떻게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네. 더 기술 개발이 저렴하게 전력을 생산하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영국이 아까 그 뭐 가스나 기름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북해 예. 그 유전에서 그렇다 보면은 재생에너지를 전환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드는데 그래도 목표가 있으면 예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로 자체적인 전력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가스는 여전히 좀 있고요. 네. 이제 석유는 다른 나라에 갖다 파는 예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네. 뭐 노르웨이나 이런 나라들도 이제 자기네 나라에는 엄청나게 많은 뭐 가스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네.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자기네 전력은 다 수력 발전으로 지금 이제 대체를 하고 있고 네. 뭐 나머지 자기들이 캐내는 원유라든지 뭐 가스라든지 이런 건 다 수출용으로만 이제 활용을 하는 그렇군요. 거지요. 그러니까 예. 야, 이게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긴 합니다만 예. 어떻든 간에 이제 이런 추세로 이제 점점 이제 가고 있는 것은 이제 맞다라고 보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런 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상황이 좀 이제 다르죠. 다르죠.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고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도 요즘에 뭐 폭스바겐이 문을 닫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한 원인이 이 전력 요금이나 에너지 요금 상승이 원가에 큰 미친 영향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제조업 국가다 보니까 사실 산업용 전력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 2년 기준으로 봤을 때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7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에서도 뭐 두 배 올라서 이렇게 큰 부담을 가졌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네요. 예, 점점 네. 이제 부담이 커지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예, 앞으로 어떤 전력을 세워야 할지 우리도 에너지 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좀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해야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 142년 만에 석탄 화력 발전을 끝낸 영국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법무법인 율초은 전문위원이신 최준용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REO 스피드웨건의 Keep the fire burning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